자, 오늘 도착한 포인트는 일반 방파제가 아니고 주차 및 청소 관리비를 받는 곳이거든요. 그냥 들어올 수는 없고 5,000원을 내야 됩니다. 보이시죠? 자대가 따로 있는데, 자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 요금이 따로 있던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대를 타려면 15,000원, 1인 15,000원, 야간 2인에 5만원. 근데 돈을 어디다 내야 되지? 저희 방파제 가려고 하는데 돈 어디다 내요? 아, 여기 있다가요? 어우, 날씨 괜찮은데 너무 따뜻한데? 미끼, 커피. 주차 공간이 있어서 좋다. 5,000원이 진짜 우리 취미생활하면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 돈 내고 올게요. 밤새도록 하세요. 밤새도록이요? 진짜. 시야로 가자. 아,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의자 같은 거 해놨네. 그럼 여기 테이블에서 뭐 라면도 끓여먹고 그래도 되나 보다. 의자도 다 해놨네. 여기가 자대인가 보다. 15,000원 자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자리 잡아야겠다. 안녕하세요. 옆에서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두 팀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개인 이렇게 이런 게 있어서 좋다. 앉아서 쉴 수 있고. 5,000원의 행복이다 진짜. 커피 냅두고, 미끼 냅두고, 하나 천평 채비하고 하나는 일반 채비로 해야겠다. 들어보니까 여기 도자리랑 감성돔도 곧잘 나온대요. 나올 때는 가릴 처진가요? 뭐라도 나오면 다행, 감사한 거지. 저쪽으로 던져야겠다. 그래, 왼쪽으로 되게 빠르게 간다. 여기 좋다. 근데 여기 고기만 나오면 진짜 좋은데? 아, 더워. 나 옷 좀 벗을게. 안 되겠다. 아우 씨, 더워. 반팔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날씨가? 잠깐만, 뭐하러 왔지? 미끼 한번 확인할까? 미끼 살아났다. 미끼나 갈아야겠다. 아우, 나이스 샷. 툭 던져도 100m. 이 새끼 한 번. 우와 씨, 조개 껍데기 물었어. 조개 껍데기 똑배기 샷. 아, 고기 한 마리 딱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한 대는 홍부시라고 있고 한 대는 청개비라고 있거든요. 얼굴이 되게 못되게 생기긴 했다 내가. 이게 못되게 생겼냐 얼굴이. 뭐 안 나와도 근데 좋긴 좋아.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고기가 나오면 더 좋은데 지금 물 때가 날물이거든요. 저녁 7시 정도 되면 강조되네. 아주 깔끔하게 먹었어. 입질 없었는데. 여기다가 그냥 딱 치킨 한 마리에다가 맥주 하나 딱 넣고. 뭔지 알지? 아, 진짜 노래방 가가지고 고주망탱처럼 술 취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놀고 싶다. 어머나, 입질 돕다. 까꿍. 입질이다. 입질 왔다. 오, 왔어, 왔어. 아닌가? 사쿠라네. 아, 씨, 짜증나. 그냥 냅둘걸. 잠깐만. 팍팍 쳤는데. 아, 저 다시 던질래. 먹었네. 아, 목줄을 잘랐네. 고추를 강하게 해서 업을 시켜서. 까꿍. 얘 입질 온 것 같다. 먹을 때까지 내비둬야겠다. 뭐였을까? 놀래미다, 놀래미. 넷. 놀래미였어, 놀래미. 근데 크진 않다. 뚝배기. 도자리가 안 나올 거야, 희한하네. 왔니? 손대면 안 돼. 항상 손대서 다 놓쳤어, 고기. 쟤네 모른 척 해야 돼. 큰 거 한 마리 나와라. 입질이. 뭐 있다. 아닌데? 미끼 그대로 있는데? 아, 얘도 미끼 그대로인데. 내가 루어 때 갖고 올게. 잠깐만 그럼 기다려봐. 한번 던져보자. 이거 조류가 세가지고 근데. 이거 던지기 전에 미끼 한번 싹 갈고. 뭐야? 뭐 잡혔다. 뭐야? 뭐 있다? 뭐야? 1타입이다. 1타입이. 뭐야? 쏨뱅이랑 놀래미. 쏨뱅이 봐봐, 알뱃나 보다. 풀어줘야겠다. 놔줄게요, 얘는. 둘이서 놀다가 여기서 걸렸구나. 나한테 딱 걸렸구나. 배 뚱뚱해. 놔줄게요. 빼기, 뚝배기. 잘 가. 두 종류 있는지 없는지. 까꿍. 오, 입질이다. 씨. 아, 이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게 봐요. 1타 2피 노려볼 테니까. 둘 다 하려니까 집중하는데 죽겠네 진짜. 오케이, 히트. 헉, 히트. 미쳤다. 뭐야, 나 히트. 제발. 미쳤어. 어떡해. 제발 나오면 대박이다 진짜. 헉, 뭐야 이거. 개똥 같은 게 올라왔어. 이거 뭐야. 미끼 갈자.
튀긴 했는데 아닌 것 같아. 조리가 너무 세. 다시 접어. 한 가지만 하자. 뭐 그래도 위안 3개 꽝은 안 쳤으니까 그죠? 제 솜뱅이의 놀림 두 마리면 나쁜 조건은 아니지만 애들이 사이즈가 너무 아쉬워서 솔직히 좀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오신 거예요? 네, 우와. 아 이렇게 같이 놀러 오신 거구나. 학교에서 뭘로 온 거예요? 학급 활동 해가지고. 어 진짜요? 네, 학급 활동이 있어요? 네. 네. 낚시가요? 아, 예, 낚시도 있고 캠핑도 있고. 우와 진짜요? 네. 대박 사건. 우와 되게 보기 좋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하고 학생들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예, 예. 선생님이세요? 네, 네. 우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되게 보기 좋다.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나도 만약에 학교에서 막 저런 거 있으면 난 신청할 것 같아. 부럽다.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낚시하고 놀고. 우리 때는 선생님한테 말도 못 걸었어 무서워서. 에휴, 학교 다닐 때 재밌었는데 부럽다. 저렇게 보니까 20대 중반이 됐구나 나도. 아 부럽다. 나 혼잣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요. 가족들이랑 아니면 연인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맥주 한잔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렇게 노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또 나와가지고 또 낚시 던지고 그 다음에 또 꽝치고. 예. 여기가 좋은 게 찌낚시하시거든요. 감성도 한 마리 나오더라고. 크진 않은데 한 3자 정도 되는 거 나오더라고. 내가 아까 카메라에 안 잡았거든. 여기 잘 나올 때는 감성돔도 곧잘 나오고 도다리도 잘 나오고 그런 포인트라고 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풍경 예쁘죠 여러분. 아 포장마차에서 먹고 뻗어버려야겠다. 재밌게 노세요. 간단하게 먹고 간다. 낚시 안녕하세요. 맞죠? 네. 어? 낚시 맞죠? 닉네임 기억 안 나시나 보다. 와 우와 호래기 파네? 맛있겠다 호래기. 우와 좋다. 우와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조금만 주셔도 되는데 혼자인데. 우와 이거 뭐예요? 오렌지랑 혼자라도 먹을 건 다 먹어야지. 와 또 뭐야 딸기도 주셨네? 아 오렌지 먹은 지가 오렌지. 죄송합니다. 우와 근데 기본이 너무 잘 나오는데? 오늘은 멀쩡히 두 발로 나가야지. 포차는 거의 몇 시까지예요? 새벽까지예요? 오 늦게까지 하는구나.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장님? 고주망태가 돼서 나가야겠는데? 우와 우와 호래기. 저는 초장보다 소금장에 찍어 먹는 거 좋아요. 완전 부드럽다. 아 상관없어요. 아 그래? 귀여워. 그냥 우리 동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우와 이것도 줬어. 우와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주셨지? 코레 겁나 커. 사장님 여기 넣어주세요. 아 술 세졌나 보다. 큰일 났다. 짠. 근데 밥을 안 먹었어. 사장님 여기가 어디죠? 용궁포차촌이야. 아 용궁포차촌. 용궁포차촌. 꽃게 꽃게탕. 아 이걸 데워 먹으면 되니까. 링겔 주고.